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 이분 수간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오늘... 어... 김대중 전주필, 김대중 전주필은 그동안 두 번의 여러분들 갈름을 통해 가지고 총선에서 패배하면은 윤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두번 했습니다. 예. 여전히 김대중 전주필의 글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죠. 예. 김대중 전주필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입장을 바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번은 4.15 총선에 패배하면 은 물러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김대중 주필은 부정선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5월 달에 표를 던지는 자가 아니고 개수하는 자, 카운팅하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는 그런 김대중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나 그 이후에 4년 동안은 모두 다침묵한 겁니다. 지금 김대중 주필의 그런 매가리가 없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뭉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결론은 엉뚱한 겁니다. 진실된 글은 아닌 거죠. 왜?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결론이 엉뚱한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윤대통령이 총선에 점인 내리, 물러나야 된다, 알았어 탄핵당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그냥 계속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한 보시죠. 대통령 병, 이 걸렸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민의 힘에 표를 많이 줬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글도 다 뭐죠?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저도 글을 오래 써봤기 때문에. 숨길 게 있으면 그리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 그래서 두 번은 물러나라고 했다가 지금은 뭡니까? 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진단, 황당한 해법이다. 윤대통령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간에 그의 앞길은 험난하다. 4월 10일 총선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만큼 윤 정부를 불신임하고 뭐 이런거나 이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 심판도 아니고 그냥 부정 선거를 한 겁니다. 예. 바보처럼 부정 선거를 뭡니까? 싸워서 이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뭐윤 정권 심판론도 아니고 그냥 선거 부정을 때리한 겁니다. 10년 동안 해온 기량을 이번에도 마음껏 발휘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병신 쪼다들인 거죠. 그러니까 평생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이렇게 나라의 식자층들이 다게다 비겁한 겁니다. 비겁하니까, 예, 국민들이 어디에, 어디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윤정권 심판론이 아니고 선거 부정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보여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선거 때려 한 겁니다. 부정선거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에, 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뭐, 야당과의 협치를 뭐, 해야 된다. 뭐,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윤대통령이 대우각성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게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제 물러날 안 하네요. 윤정권의 각성과 재정비를 자극해서 3년 후 대선에서 이재명 당을 저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한 밑끄러이 삼는 이 지금 보수 중의 선택이다.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 합니다. 선거 부정을 하는데 김대중 주필이 어떻게 정권이 재창출됩니까? 논리적으로 아구도 맞지 않고 엉망진창인 겁니다. 다들. 왜? 선거 부정을 숨겨야 되니까. 부정 선거는 절대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조선일보 논조가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그리 엉망입니다. 그리. 어떻게 이기는데? 선거 결과를 만드는 당신들이 어떻게 이기는데?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헛소리들을 그막 그냥 그냥 씹으리는 겁니다. 음? 윤대통령 2년 전 대권에 도전할 때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지난 2년간 대통령의 자리에 너무 심취했던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 든다. 크, 여러분들, 이런 거짓말을 내가 읽고 방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참 괴롭긴 나 가끔 괴롭긴 하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가 됐는지. 나라가 참 제가 볼 때는 딱하게 됐습니다.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진짜 말해야 될 것을 말안 하는 겁니다. 그런이 여러분들 뭐 글, 칼럼, 이런 게다 거짓말인 겁니다. 예. 윤대통령이 각성해야 되고, 예. 민심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여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말 같다는 소리들이 너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돈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선관위 지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한 거고, 이번에 사전투표자수 좀만화가좀더 많이 이런 부정선거를한 겁니다.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이, 부정선거, 정자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음에 정권을 어떻게 창출합니까? 정권 창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 올해 한 8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건데, 뭐 북망산이 그렇게 멀지 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소신있게 이야기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건데, 다 숨기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명예교수인 김형철 교수님도, 김, 김형석 김 교수님도, 뭐 이거 모르겠습니까? 예. 김동길 교수,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는 이거 몰랐겠습니까? 다 예. 참, 후손들에게 너무나 짐을 지우고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은 다음에 자식 세대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워지고, 예. 뭐 우리도 어려워지는데 예.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만연한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이걸 보고 연 대통령이 대호각성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다음에 정권을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 부정선거를 한 것이 이런 이렇게 백일아이 드러났는데 다 헛소리들을 찌그리고 있으니까.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게 이게 좀 정상입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긴데 죄다 사전 투표는 더불 당이 이겼으니까 이게 교차 투표를 보고도 선거 부정에 대한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정자도 이야기 안할 정도니까 딱한 건 딱한 거잖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